일본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져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의 대처에 의구심을 가지던 일본이 최근에 와서는 한국처럼 해야 한다라는 여론과 함께 정부마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몇 주 전 한국에 머물던 주한일본인이 한국의 대응 능력에 감탄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는 양쪽의 실제적 대처를 경험해본 한 일본인 기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여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일본인은 지난 3월 28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해 4월 5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9일간 도쿄의 집에서 생활을 하였는데요. 28일에 일본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새로운 비자 취득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3월 5일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2주간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2주나 격리할 필요 없이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문의를 한국에서 티켓을 끊기 전 일본 대사관 측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 측에서는 그것은 일본에 도착해서 확인하길 바란다 라는 애매한 대답만을 하였고 이에 그는 우선 일본으로 가는 편도 티켓만을 구입하여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나리타 국제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를 진행하기 전 2주간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에 2주 말고 그 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하였으며 2주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것은 자유라는 응답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일본인 기자의 경우 공항으로 마중 나온 남편 덕분에 편하게 집까지 갈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거의 힘든 지금 일본의 상황에서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처럼 음식도 풍족하게 구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가 도쿄의 자택에 자가격리를 한 지 얼마 안 돼 한국도 4월 1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4월 5일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다고도 전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진단앱을 다운로드 받고 난 뒤 서류를 제출하고 체온을 측정하고 2주 격리에 대한 설명을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는데 체계적인 진행 속에서 다시 안심이 되었다고 하면서 검사 비용은 전부 무료로 일본과는 달리 입국자 전용 버스가 공항에 대기 중이어서 부담 없이 자가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일본인은 또한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체온을 재고 자가 진단앱을 통해 보고한 후 보건소에서 매일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을 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혹시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국가가 즉각 도와줄 수 있겠다는 안정감이 들어서 좋았다라고 말하며 이 밖에도 보건소에서 직원이 직접 찾아와 마스크와 소독제를 주었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고양시에서는 상자 가득 쌀과 라면, 카레, 참치 등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기도 하였으며 한국 친구는 적극적으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하여 한국이 정말 인정이 많은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격리 생활 동안 오히려 요리하는 즐거움을 맛보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본인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경험하고 나니 왜 일본이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했는지 궁금했으며 입국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요구만 하면서 이를 실효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것도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며 글을 끝마쳤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 철저한 언론 통제들을 통해 자국에 대한 비판이 많이 없는 나라기도 하지만 최근의 사태에서는 그러기 힘들 정도로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한국의 성공적 대응 사례를 보면서 점점 판정자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현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며 한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일본인의 글을 본 일본 네티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럼 일본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GPS 추적은 프랑스 언론 등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많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 행동을 감시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일본에서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하는데 헌법 위반이라며 난리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거지. 일본에 살고 있으면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한국은 주민 간의 유대감이나 연대도 훌륭하고 국가의 지원도 매우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일본은 집에서 지내요, 나가지 말아요, 지원을 하지 않을 거고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세계에서 봐도 열등하고 선진국의 탈을 쓴 나라일 뿐이야, 안 그래? 한국은 2월부터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일본은 검사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방학이 끝난 후에 휴일에는 판정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니 평일이 시작되자 다시 판정자가 증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어요. 긴급사태 선언을 했으면 쉬는 날에도 상관없이 검사해야죠. 일본은 하나부터 열까지 후진국이에요. 한국은 검사 시트 팔고 싶어서 어쩔 수 없나 봐. 과장되게 자기평가를 하는 것도 좋고 사실을 바꾸는 것도 특이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나라와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칭찬 기사가 게재될 때마다 그동안 강제징용, 다케시마 등의 반일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 기자에게 궁금해지네. 아마 한국과 인연이 깊은 기자겠지? 일본인을 우습게 보고 있어. 한국처럼 허술한 나라는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한국은 숫자를 속이지 말고 일본의 의료나 검사를 본받아야 할 거야. 응, 알았어. 그렇게 한국이 좋으면 빨리 반도로 돌아가세요.
한국은 후진국들의 의지에야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요. 현대 자동차는 도요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노재팬을 보도하는 카메라는 소니의 카메라였죠. 요즘 통화 스와퍼 해달라고 울며 매달리려 했는데 그것도 한국이었죠. 기사는 아사히신문 계열의 것이니까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해. 한국행은 어쩔 수 없지만 일본에 거짓말을 하고 입국한 한국인 댄서 등 거짓말쟁이에게 달콤한 나라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한국의 대응이 거짓 없이 모두 솔직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4인 가구에 대해 8만 8천엔밖에 지급되지 않는 거죠. 일본은 1인당 10만엔입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미 배부된 곳도 있습니다. 일본은 신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팔아준 손소독제는 거의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아 소독 효과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일본인을 속여 돈을 벌려고 했던 나라인데 당신은 한국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일본이 싫으면 투덜대지 말고 돌아가면 될 텐데 뭘 자꾸 한국을 찬양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오지 마. 일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오히려 자국민들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아이러니하게 일본 정부는 연일 한국과 상생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세상 모든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